연애도 마찬가지야. 얘를 만날까? 말까? 좀 썸을 탈까? 말까? 썸만 타. 호가닥 자빠졌다가는 이제 연말에 깨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반기. 3, 4월 달 봄이 다 왔어. 그러니까 개나리도 피고 부산에 기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벚꽃도 폈더라. 많이 덥다 그러더라. 매화도 피고. 폈잖아요. 우리 집은 항상 피어 있어. 남자 26세 무인생입니다. 네, 26세 무인생. 고민이 많다. 이걸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인거지. 이걸 잡아도 아 뜨거. 저걸 잡아도 아 뜨거. 그리고 뭘 먹을지 고민이야. 먹을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이 많은 지금 무인생이다. 응? 그래도 상반기에는 뭘 쥐는 건 좋지 않아. 쥐지 말고 간만 보는 거지. 하지만 한 발은 당구고, 자, 한 발은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를 좀 지나가야 돼. 상반기에 무언가를 덥석 물었다가 이빨이 다 빠져. 연애도 마찬가지야. 얘를 만날까? 말까? 좀 썸을 탈까? 말까? 썸만 타. 호가닥 자빠졌다가는 이제 연말에 깨진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고민이 많은 지금 기운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는 고민을 하는 게 좋아. 이거를 빨리 탈피해서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26세 무인생들은 지금 직장을 이동을 할까 말까? 이동하지 마. 뭐 이거를 새로운 걸 해볼까 말까 하지 마. 그냥 버텨라. 그렇게 해야 돼. 상반기는 조금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 내년에 성주가 또 들어오는 해운이기 때문에 올해 뭔가를 잘 해놔야지 내년에 내가 한 방을 먹을 수 있어. 내년도 잘 다져. 그렇지. 올해는 다져야 돼. 올해 뭔가를 잘못 벌렸다간 미끄럼틀 탄다. 미끄럼틀을 쫙 타고 바다로 바로 퐁당. 조심하세요. 지금 있는 현 상황에 만족해라. 38살 병인생입니다. 38세. 지금 38살 병인생들이 작년 재작년으로 이제 고집, 자기 고집 때문에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올해 내년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일단은 올해 상반기로 본다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어려운 와중에도 귀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반기 끝을 노려라. 상반기 끝을 노려라. 5, 6월 달 끝을, 상반기 끝을 노리면 내가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 동아줄이 생긴다. 지금 대체적으로 어려워 보여. 지금 빈털터리 된 사람도 꽤 많아 보여.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은 당장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취직도 상반기 끝을 노려라. 왜? 초반에는 내 역량보다 작은 것들이 들어와. 그래서 만족이 안 돼. 그 다음 상반기 끝을 노린다면 내가 또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는 문은 열린다. 지금 올해는 38살이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대가를 충분히 잘 치러야 된다. 50세 갑인생. 이 갑인생들이 여기도 똑똑똑, 저기도 똑똑똑 엄청나게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다. 하지만 문이 잘 안 열린다. 자, 올 초에 내가 요거는 되겠지. 요거는 될 거야. 했던 것들이 안 된 여기시다. 그래서 욕심내면 안 돼. 욕심내면 안 되고, 이동 변동이다. 상반기에 이동과 변동이 들어와. 내 일신의 이동일지, 직장의 이동일지, 아니면은 뭐 사업체라면은 거래처의 이동이 될지. 이 이동 변동을 잘 해야 돼, 상반기에는. 이동과 변동,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지. 선택할 시기야. 상반기에는 이 선택을 잘 해야지 나머지 중하반기를 잘 갈 수 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같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조심해야 한다. 상반기에 조금 우리 갑인생들은 그렇게 들어와 있네. 크게 조심해야 할 것들은. 62세 이민생입니다. 고집 세다. 누구 말을 잘 안 듣고 귀 닫고 있는 형국이시다 지금. 근데 이 팔랑귀가 될 거야. 상반기에는 귀가 싹 열려.
그래서 막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가 막 들어오고 이분들이 고집은 세지만 또 어떻게 홀가닥 잘 넘어가는 분들이란 말이지. 재다가 재다가 발을 헛디디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이민생들이. 그래서 지금 이 이민생 범띠들은 돌부처처럼 돌아앉아 있어라.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휘두르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 투자하면 형님 큰 돈 벌어. 언니 막 이거 조금만 주식 넣으면 이거 대박 난대. 뭐 코인 이거 대박 난대. 돌부처가 되라. 대박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것. 아니면 직장을 옮기는 건 좋아. 새로운 직장을 잡거나 직장을 옮기는 거는 좋아. 하지만 이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날아갑니다. 저 이민생들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반기. 네, 우리 74세 경인생들은 이제 뭐 해볼 거 다 해보시고 또 살아낼 거를 또 열심히 살아오신 나이잖아. 건강 좋습니다. 활기찬 활동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건강도 좋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리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오고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 경인생들이. 기분파에다 술을 많이 먹는 게 보여.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네, 다음에도 새로운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